양력 10월, 11월 요 상간으로 해갖고 요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맘 잡고 귀인도 들어오시고 내가 뭐 동업이든 협조자든 그런 분하고 손잡고 같이 갈 사람 들어오신다 그러거든. 그때 근데 그때 잘 잡고 가시면은 그래도 전화 위복이 되고 내가 떨어진 명예가 명예가 좀 올라가고 내가 회복이 된다 그러시거든. 이번에 신축년 우리 개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네. 일단 선생님이 개띠분들을 또 좋은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 간략하게 또 좋은 띠로 뽑으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일만 못하는 거야. 두 가지, 세 가지 막 벌리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다고요. 개띠분들이. 네. 근데 올해는 참 좋으시네. 참 좋으셔. 이 조상에서 돕는다 그러시거든. 네. 개띠 개가 원래 또 꿈에서 개가 나오면 또 조상이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개띠분들이 올해는 그 여름부터 양력 7월, 8월 요상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띠분들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손 하나 풀어간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런 소리가 나오시니 너무 좋다 그러셔요. 예예예. 예, 예. 나이대별로 또 어떤 분이 또 자세하게 좋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28살 되는 우리 개띠분들 운세 과연 어떨까요? 내가 일생일대에 너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올해 들어오시니 진짜 눈을 번쩍 뜨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색안경만 끼지 말고 잘 봐라. 무조건 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28살 이분들은 거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그렇죠. 기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뭐 일생일대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의 기회가 들어온다. 올해 그런 기회가 큰 기회가 들어오니 특히나 장사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마흔 되시는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어서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우리 40 개띠분들 참 여리고 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개띠분들도 보면은 너무 사람 좋아하고 믿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사람한테 좀 뒤통수 당하고 당한 분들이 많아. 그리고 많이 퍼주고 그랬던 분들이 많아. 그런데 올해는 내가 퍼주지 않고 내가 이제 좀 정신 차린다 그러거든. 네. 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들어오는 돈 있으면 다 남 퍼주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나한테 쓰지 안 해가지고 억울하고 눈물 질 일이 많았는데 올해는 내가 그래도 들어오는 족족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가 모아간다. 그게 이제 내 돈이 된다. 나가지가 않는다. 밖으로 새지 않는다. 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개띠분들 중에 전체적으로 52세 개띠분들이 풍파도 많지만 머리 좋은 분들이 제일 많아. 52세 개띠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내 실속 참 못 챙기고 살았어. 내 실속 못 챙기고 남들한테 휘말리면서 너무 이렇게 입설 기설 당하시고 귀를 너무 많이 팔랑팔랑 해갖고 손해도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양력 7월 8월 해가지고 뭐 시작을 하는 게 보이셔. 시절? 시작. 시작을 하는 게. 시작한다.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노는 분들은 뭐 직장을 다시 좋은 데로 들어가든 귀인이 들어오든 내가 뭔가 시작을 하는 운세죠. 그동안 묵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시절 인연이 들어왔다 그러시거든. 예. 난 마지막으로 64세 되는 우리 개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초년에 고생 많이 하고 중년부터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는 좀 많이 때려 맞으셨어. 뭐 관제다, 막 사기다. 구설에 막 입방아 올라가갖고 명예가 떨어지고 막 힘든 시기를 한 몇 년간 좀 지내셨을 거야. 한 양력 10월, 11월 요상간으로 해갖고 요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맘 잡고 귀인도 들어오시고 내가 뭐 동업이든 협조자든 그런 분하고 손잡고 같이 갈 사람 들어오신다 그러거든. 그때 근데 그때 잘 잡고 가시면은 그래도 전화 위복이 되고 내가 떨어진 명예가 좀 올라가고 내가 회복이 된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괜찮으시겠어. 그때부터는.